안녕하세요. 2023년 이제 하루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아직은 금년이죠. 금년 많은 일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조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제품을 설치하고 다닐 때도 늘 그 도전이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늘 행복한 대화 또 저를 좋아하는 여러 선생님들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도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그 인공지능과 교실,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라는 생각은 교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 교실, 학생 선생님 칠판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지식 전달을 목표로 했을 때는 지식, 이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더 많은 세상에 공헌을 하고 자기를 즐길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혼선이 인공지능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물어보면 나오는 시대가 됐다면 지식에 넣는 것은 어떤 것을 넣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전문가들에서 지금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지혜를 함양하도록끔 하는 프로젝트들을 또 본인이 노력해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런 교실로의 변화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내용을 자기가 찾아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스튜디오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의 지식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검색과 또 AI에서 그것을 던져주는 방식의 빅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학생들의 탤런트, 저는 크리스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했다. 이혜령 교수의 말씀이죠. 모두가 다 천재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 탤런트가 무엇인지 찾게 하는데 선생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교육에 아주 중요한 목적 제가 그 온들이라는 그 저 캠브리지 밑에 있는 도시에 갔더니 사립학교죠. 괜히 비싼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제공하고 있다. 캠브리지 사람들, 전문가들, 나사에 있는 우주인들도 우주 비행사들도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마음에서 레저넌스가 일어나는 것을 찾게 하는 이 탤런트를 육성, 찾고 발견해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학교 중요한 것이다 해서 앞으로 이 지식을 찾아서 가는 지식 전달의 AI에서 많이 가고 있고 또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강의들을 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면 우리는 지혜를 학생들이 찾아서 스스로 탤런트를 발견해서 자신의 미래 사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희보다 더 오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그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지식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는 그런 지혜를 함양하는 방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세대의 변화가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에는 더욱 많은 아이스튜디오 또 저희가 만드는 VR 기술 또 가상 관광 기술 스포츠 기술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사랑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랑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